창원입니다. 창원. 창원.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동네 이름이 상남동이에요. 상남동. 상남자 상남동. 같은 그런 느낌. 유명해 상남동. 여기는 상남자동이요? 24시간 불이 안 꺼진대. 아 그래요? 아 유흥의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창원. 아 또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미 뭐 옛날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동네 자체가 막 즐길게 이게 막 하여튼 유흥이 되게 많은가 봐. 막 24시간. 저렇게처럼? 봐봐요. 멋있게 가시네. 야, 벌써부터 딱. 더 웃긴 거는 지금 양수... 눈싸움을 해 지금. 그러니까. 오. 양수럽네. 저기 가게 이름 너무 좋다. 훌러덩. 괜찮다 이름. 훌러덩 노래방 너무 좋다. 여기 가 김오. 뭐야? 김오찌요. 김오. 김오찌. 김오찌가 무슨 뜻이지? 일본말로 좋아. 좋아. 김오찌가 무슨 뜻? 예? 기분 좋아. 아 뭐. 기분 좋아라는 뜻이에요? 뭐 좋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잘 아시네요. 아 몰라가지고 전혀.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해. 아 역시 여기는 유흥의 도시. 바이터가 지금 바이터. 문제가 아니야. 아 또 이거 있겠구나. 아, 예. 아. 오늘의 파이터. 오우. 창원 들소. 강력해. 들소. 창원 자체가 사람들이 다 불 같다 보니까 자존심도 너무 세고 싸움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그냥 주말 같은데 그냥 창원 상남동이라고 있어요. 상남동 나가잖아요. 그냥 앰뷸런스 차하고 경찰차 맨날 있어요. 동네 자체가 그냥 좀 험합니다. 큰일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요, 이 친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서열 정리한다고 학교마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저희 때가 되게 심했어요, 그냥 저희 동네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싸움이란 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진화하는 게임은 거의 일방적이었거든요. 이제 창원 바닥이 구가 두 개 있어요. 의창구랑 성산구. 그게 100만이고 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끼리 친구들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서로 이제 패드립을 주고받다가 구 대 구끼리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서로 이제 안면이 없으니까 내가 싸울 수 있는데 이러 하더라고. 근데 시발로 막 하고 이렇게 바로 이제 거기서 아 요 살래 제가 이랬죠. 그러니까 요는 보는 눈이 많다. 산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산으로 올라가면서 저 양쪽에서 플래시 붙여주고 저는 이제 가운데서 싸웠죠. 저는 이제 가드 잡고 이렇게 싸우는 스타일이고 나도 약간 태권도 자세를 잡더라고. 태권도 자세는 가드가 많이 났잖아요. 집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굴도 많이 붓고 얼굴이 아작났어요. 걔는 계속 할 수 있다 했는데 형들이 네 얼굴 박살났다 그만해라 이렇게 해서 끝났죠. 궁금한 게 다이다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룰이 있어요? 혹시 창원만의 룰? 1대1인데 룰이 있어요. 저희 길거리는 오래 안 싸우잖아요. 오래 안 쓰고 그냥 저 유도 이런 것도 좀 많이 배웠어가지고 있을 때 머리 지키죠. 저는 딱히 막 이렇게 길게 배워본 적은 없고요. 애니메이션에 더 파이팅이라고 있는데 데프시 롤이라고 머리를 많이 흔들면서 훅을 막 날리는 게 있는데 타이슨 같은 경우도 이제 머리 많이 흔들면서 훅을 날리면 이제 그것도 잘 들어가거든요. 또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어쨌든 많이 피하면서 딱 느낌 있게 그러면서 파이팅 스타일. 180, 120. 와. 들쏘. 시즌2는 다 큰 사람만 나오네. 진짜. 180에 120kg인데 주특기가 덴프시로. 덴프시로 더 파이팅 만화에 나오는 일보 가는 거. 아 이거 그, 힘든데. 이게 덴프시로 실전에 먹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번 보여줘 봐봐. 어떻게 하는 거야? 덴프시로를. 아, 얘 한번 보여줘. 아, 나 진짜 한번 이거 팔자를 그리는 거죠. 팔자. 그렇다면 오오오오오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 오. 아, 팔자를 그린다고? 너무 부끄러워. 팔자를. 아, 나 진짜. 자꾸 또 생각났어. 템프시롤 러시아누크. 러시아누크. 러시아누크 뭐야? 러시 내가 내 제가 알기론 이고르 보부찬친이라는 선수가 잘 쓰는 흑이라고 해서 러시아누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안 유로 치잖아 이렇게? 약간 손 여기 요 라인으로 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러시안으로. 중고등학교 시절 10회가량 싸움 1대1 다이다이로만 쳐서 10회 정도 싸워서 압승. 당시에 창원에서 내 좀 잘한다 싸움장이다 하는 사람들 1대1로 해서 힘든 옷을 압살당했습니다. 패싸움 길거리까지 하면 수도 없이 많이 싸웠지만 그런 거 다 빼놓고도 진짜 싸움에 소질이 있는 친구라 제보합니다. 이거 자기 친구 아닐까? 친구야. 현재 창원 지역 안에서 98년생 돌아가시고 또 시작이야. 아, 지겹다 진짜. 이 싸움만큼 1번이고 제 또래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인정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땐 프로 선수들로 가장 긴장해야 될 겁니다. 이 친구 방송으로 내보내면 확실하게 재미 보장됩니다. 제보 2. 주고받고 싸운 적이 두 번인 것밖에 없음. 나머지는 그냥 재움. 오는 싸운 걸로 안 하고 그냥 압살이네. 재워버렸다. 제보 3.
거짓말 없이 10번 이상 길에서 1대1 다이다이로 일단 아래 위로 대장 소리 듣는 사람들은 다 정리되고 짱들 다 정리했다 이거는 들어오면 피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철없는 말이긴 하지만 상해폭행 전과는 너무 많아서 말 안 되고. 아, 이게 웃기다. 철없는 말이지. 상해폭행 전과가 너무 많다네. 전과. 창원은 다른 지역보다 기가 세다며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동은 다 족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위험한 거라니까. 족밥이라고 항상 생각한대요. 근데 이거 다 그러면 너도 족밥, 너도 족밥, 나도 족밥. 다 족밥. 저는 경북 출신입니다. 아, 그래? 넌 빼줄게. 수원, 경기도. 족밥이네요. 난 서울, 뭐. 와, 관상 봐라. 야 현역 건달 아닌가? 이거 사람 인상으로 얘기해도 되나? 이게 나쁜 놈상이다. 나쁜 놈상. 아, 진짜 뭔가 참교육이 필요한 관상이다. 아, 이거 이 사람 얼굴 얘기하면 안 돼. 보자, 제보 영상. 스파링 있는 거 보자. 가드 다 내리고 이제. 자, 이 사람. 검은 옷 보고. 쓱 빡. 철권은 닿네, 팀매드. 아니, 운동을 한 사람이네, 격투기를. 오, 기절. 스파링도 너무 세게 한 거 아니야? 이거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그치? 이게 약간. 댐프시를 느낌이 났다. 이렇게, 아,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려. 이렇게 났는데 이거는 그냥 다. 아니 근데 이게 뭐 댐프시를 느낌이 아니고 이게 스파링인데 너무 세게 친 거 아니냐고. 이거는 좀 안 되는 거지. 스파링인데 어. 이건 안 되는 거지. 이 정도로 휘둘러버린다는 거는 충분히 끊을 수 있었거든. 힘 조절 아예 안 하네. 네. 뭐, 근데 뭐 둘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고 모르지. 뭐 부모의 원수일 수도 있고. 그지. 뭐 나와봐라. 싸워봐라. 뭐 여자친구를 뺏어갔을 수도 그랬을 있고. 수도 있고요. 어. 일단 느낌이 좀 불쾌하다. 뭔가 조금. 네, 진짜로. 악당 같은 느낌이 좀 있다. 일단 영화 분위기 느껴보시죠. 일단 훌러덩 한번 갔다가 보면 안 돼요? 훌러덩. 야매 때. 야매 때. 빨리 가자. 너 좋은 데 많을 거야, 아마. 아, 그만하라고. 오시죠. 아. 여기 약간 나이가 어떻게 돼? 26? 몇 년생이지? 우리 실학생입니다.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혹시 한 살 동생 중에 유진우라고 알아요? 좀비 누구요? 유진우? 유진우. 모르는구나. 노는 애들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노는 애 아니다? 아닌 것 같아. 그럼 창원에서 노는 애는 이름 대장 누가 있어? 김도현이요. 여기요. 딱 봐도 여긴 아니야, 여기지. 아, 참. 아, 본인이 싸움 짱이라고 그러던데, 여기서. 저 전혀 모르겠는데. 아, 그러면 아니겠다. 아, 전혀 몰라. 몇 년생이에요? 98. 아, 아닐 거예요. 아니야? 그럼 98년생 대장은 따로 있어. 근데 보통은 얘기하는데 담배를 끄고 얘기하는데. 아,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요. 끄지 마, 괜찮아요. 고마워요. 나오고 있어, 지금. 네. 감사합니다. 아, 뭐 인터뷰에도 뭐 없어, 막 그냥 사설 없이 그냥. 어, 힙해. 와. 허리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멋있다, 창원. 모릅니다. 저 건물 봐봐. 우와. 휘황찬란하다, 휘황찬란해. 와. 건물 전체가 유흥이야. 전체가. 하나도 빠져서 다 유흥이야. 와, 저기 다 뭐야? 여기 뭐야? 저기 다 유흥이야. 야, 이게, 야, 이런 데가 있구나. 우리나라가 찍어 왔어. 여기 술 먹고 나오면 와. 딴 동네보다 좀 거친 느낌이 좀 있다. 네, 확실히. 야. 벌써부터 기운이 장난 아니다. 여기는 싸움을 안 할 수가 없겠다. 진짜. 싸움이 안 날 수가 없는 동네다. 오, 쉽게 말을 못 걸겠어. 가시죠. 네, 갑시다. 가봅시다. 근데 이런 데 또 어떻게 구한 거예요? 폐차장에서 싸움을 하는 거는 이 중에 그 혹시 지는 사람 폐차시켜볼래? 야 영화 같다 진짜. 여기서 싸우는데 문호가 겁나 멋있을 수밖에 없겠다. 적어도 오늘 왔을 때 자기가 했던 얘기들 있잖아. 이거는 난 적어도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 이건 만나기 전부터 잘 모르겠다. 직접 물어보고 싶다. 이게 어려워. 이게 다 이제 원대 다 봤잖아요 또 애들이. 보고 나서 이제 사연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쓰고 또 뭐 그지. 전과가 많이 있던데 지금 뭐 집행유예 기간 이런 건 없죠? 캄보디아에서 뭐 잠깐 2-3개월 캄보디아 2-3개월 있을 동안 뭐 푸켓 이런 데가 아니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을까? 캄보디아? 제가 예전에 뉴스 같은 거 보면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데 캄보디아 뭐 보이스피싱 일당 전원 검은 거 뭐 이런 뉴스는 많이 봤어. 보이스피싱 한 거 아니야? 아 보이스피싱 하려고 갔다. 뭐 그냥 그런 뉴스를 봤다고? 한번 물어보자. 이 친구가 물어봐. 거기 왜 갔냐?
우와. 저분인가? 일부러 이렇게 걸어게 만든 거야. 와, 이거 들쏘네. 우와. 반갑습니다. 아우, 아, 네. 뭐야, 왜 이렇게 예의 바르지? 왜 이렇게 예의 바르지? 들쏘네. 네. 아, 안녕하세요. 와. 군인이에요? 아니, 해병대 나와가지고. 아, 해병대. 맞습니다. 아, 예. 맞아, 맞아. 아니세요. 예. 야, 들쏘 걸어온 줄 알았네.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아, 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 저희가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작가님들이랑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예. 솔직히 거기에 허세, 거짓말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거짓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본인이 겪었던 얘기? 맞습니다. 와... 네. 아니, 스파링 영상을 봤는데 예. 그때보다 지금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찐 거예요? 아니면 벌크를 한 거예요? 지금 운동 안 한 지가 좀 많이 놓아가지고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근데 되게 날렵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혹시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원래 해양경찰 특공대를 준비하다가 거기서 한 네 번 정도 체중에서 떨어져서 좀 많이 힘들어서 지금 여행 다니면서 그냥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데 캄보디아에서 두세 달 있었다고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휴양을 간 거예요? 거기 그 나가월드라고 여기서 이제 카지노 이런 데도 유명하고. 일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네, 일을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이제 뭐 뉴스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뭐, 아, 뭐 캄보디아 뭐 보이스피싱 뭐 전원 건거 이런 거 뉴스를 뭐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 건 없어요. 행여나. 아, 그런 건 없어요. 네. 나중에 네. 좀비트립 나오고 나서 뭐 네. 뭐 몇 달 뒤에 아, 아니죠? 아,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아, 우리 저희가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다가 예.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맞아. 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사람? 네. 몇 나이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와, 어, 혹시 그러면 잠깐 인터뷰할 수 있어요? 아, 다 나오셔도 돼요. 와, 강력한데. 97년생이라고요? 네네. 그럼 한 살 동생 중에 유진우라고 알아요? 네, 동생 저희 학교 동생. 오? 잘 어때요? 차요. 진우요? 아, 뭐 배운다고는 하던데. 학교 동생으로 하는 거죠? 뭐 걔가 뭐 유명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착하고 운동도 하고. 네. 착해요? 착해요? 네, 전혀 착하지 않던데, 제보는. 왜요? 밖에서 싸우고 막 그러던데. 아, 진짜요? 네. 몇 년 선배예요? 저 제가 하나, 네, 하나 선배. 그럼 싸움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냥 아까 보면은 인사만 하고 지내는 동생인데. 근데 아. 유진우라는 사람이 좀 유명해, 이 동네에서? 싸움으로? 네, 근데 아마 시합도 나가고 막 이러는 거 같던데. 오, 시합도 나간다? 시합을 나가? 아마추어 시합이니까. 아, 아마추어 시합? 아, 운동하는 걸로 이미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아, 싸움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운동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하다 그러던데. 옛날에는 근데 제, 이 창원에는 근데 격투기 이런 데가 그리 유명한 데가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그냥 싸우면서 제가 뭐 하면 딱 운동이죠. 아, 네. 스포츠인가요? 길거리 싸워도? 길거리...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네. MMA를 좀 배웠다면서요? 제가 이 어릴 때는 배운 적이 없었고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제 꿈이 원래 격투기 쪽이었는데 혼자 그냥 무소속으로 TFC로 나가보고. TFC가 뭐야? 그 격투기 단체 이름. 아, 대회. 로드 같은 단체입니다. 아. 아마추어 시합을? 예, 아마추어 시합을. 제가 근데 막 1년 동안 이렇게 막 운동을 꾸준하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해양경찰 특공대 준비하면서 살도 많이, 원래 학생도 114kg였는데 운동하면서 살도 많이 빼고 이러면서 몸도 빨라지고. 지금 몇 킬로예요? 들어왔을 때 원래 130몇 킬로, 2킬로가 그랬는데 지금 한 124킬로. 좀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지금 한 3일 만에 한 5, 6킬로 뺐습니다. 아, 왜? 요거 나와야 되니까. 아... 원래 숨이 안 쉬더라고요. 아, 너무 좁아가지고. 근데 숨이 안 쉬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전에 내용에 의하면 체육관들을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다 그러는데 그건 뭔 소리야? 아, 그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이제 이렇게 없고 저한테는 친구가 이제 체육관을 다니면 제가 거기서 스파링 좀 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쪽 관장님하고 하고 이렇게 스파링도 하고. 아, 관장님 다 터지죠. 근데 제가 운동을 배운 게 아니니까 감정적으로 막 하다 보면 맞으면서 많이 배우고 경험도 많이 하고. 그 영상 보내준 거 봤거든 우리가. 네. 그 영상을 보고서 찬성이가 오 멋있다 이게 아니고 아, 이건 좀 아닌데 그랬거든. 아, 그 체육관에서 그렇게 때리면은. 아, 스파링 말씀하신 거야? 네. 근데 그거를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스파링 한 게 아니고 어. 다 둘 다 친구고. 근데 그 스파링. 감정을 섞은 스파링이에요? 이제 저희는 배워서 운동을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직접 배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막상 이렇게 또 처음에는 살살 하다가 코나 이런 데 눈 맞아보면 맞으니까. 또 열이 좀 떨리다 보니까 열이 빡
오르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둘 다 세게 하고. 아, 제가 제보 듣는 거 보면 합의금을 되게 많이 벌어준 걸 알고 있거든요. 집 한 채 값으로. 친구분이랑 얘기해 주시죠. 뭐? 장난 아닌데. 저분이 이제 여기 앉아 계셔야 되는 거야. 합의금을 되게 많이 벌어줬다고 들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사고 좀 많이 쳤었을 때 한참 이제 뜨거운 나이니까 가다가 이제 서로 이제 눈 마주치다가 붙으면 그냥 바로 따라가서 싸우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저희는 싸움이라 생각했거든요. 싸움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맞고 나서 이제 신고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물려준 합의금이 좀 있습니다. 여기 친구분은 안 쳐야겠다. 아, 제가 봤을 때 술에 취해서 전적 착각한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제가 왜 그렇게 사고를 많이 안 쳤냐면, 제가 19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네. 아, 뭐 학도병인가요? 아니, 정말 올드하다, 학도병. 와. 목이 가가지고 정신도 간 것 같아. 지금 미안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말 멋있는 분들을 많이 봐서 제가 살면서 닮고 싶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군대에서 많이 닮고 싶다는 분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저는 싸웠던 기억이 왜 없지? 아니 뭐 저 합의금으로 집 한 채 물어줬다는 얘기에서 갑자기 군대 가서 닮고 싶은 사람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아, 그만큼 제가 이렇게 합의금을 준 기억이 이제 어릴 때 말고는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얘기가 맥락이 맞아? 아, 친구 이게 얘기 맥락이 맞다고 생각해? 몸살이 걸렸네. 맥락은 좀 안 맞습니다. 그치? 네. 합의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자기가 뭐 어디서 뭐 학도병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뭐 내가 했어. 네.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지금 정신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긴장되세요 혹시? 아, 긴장하면 그렇게 막 안. 아, 그래요? 길거리에서 뭐 이틀 동안 패싸움 한 적도 있다고. 아, 그거는 이제 그거 뭐예요? 이틀 동안 어떻게 패싸움을 해? 제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날에 다른 지역 친구들하고 이제 저희 친구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한번 싸움이 났는데 저희 친구가 아마 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도와주러 가서 그쪽 친구들 이렇게 한번 싸우고, 그쪽이 선배를 불러서 또 선배가 와서 한번 더 싸우고, 이게 이쪽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첫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저 친구 있는데 제 둘째 날부터 있었죠. 둘째 날부터 다이다이로 이렇게 싸우자 이렇게 됐는데 옆에 있는 친구를 바로 탁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패싸움 난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를? 이제 먼저 때린 건 아닌데 친구를 때리니까 이제. 예, 그 이제 친구랑 탁 때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스파크 탁 붙자마자 이제 다 들어가서 다 싸우고. 싸움을 하면 보통 이제 먼저 맞으면 치는 스타일? 저는 먼저 때려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다 그래요. 근데 혹시 뭐... 이미지 관리 아니에요? 아, 시즌2에 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봐. 아니, 왜냐면 이게 왜 물어봤냐면 중학교 때부터 뭐 합의금을 뭐 2천만 원? 아... 합의금을 뭐 2천만 원 물어줬어? 아까 안 싸웠다며? 예?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얼마나 많이 뺐으면. 보통 먼저 맞고 때리면 정당방이잖아. 근데 먼저 때리면 합의금 물어주는 거 아니야? 반성은 많이 하고 있죠. 아니, 뭐 먼저 안 때리면 안 싸운다며? 네? 먼저 안 때리면 안 싸운 거 맞아? 아니, 20살 이후로도 또 싸운 적이 있어요. 20살 이후. 어릴 때는 제가 이렇게 없고, 삶이 그냥 이렇게 없고 그냥 무리였어요. 그러면 20살 이전에는 혈기왕성하니까 10대 때는 막 이제 먼저 싸우고 했는데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안 싸웠다? 아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던 거 같아요. 그건 폭행 전과가 뭐 10범인가 그렇다는데 그건 뭐 누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친구가 그냥 허위 제보한 건가? 그거는 네가 전과 없어? 전과 없습니다. 전과 없어요? 아, 친구 혹시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옆에서 아마 제일 많이 봤을 겁니다. 아, 어때요? 그냥 이제 일반인들하고 붙으면 솔직히 말해서 좀 정신 못 차립니다. 맞는 사람, 그 네. 일반인분들이? 예. 네. 네, 펀치가 좀 세요. 근데 밖에서 안 싸웠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 저희 한참 혈기 왕성할 때 이제 야, 그게 어릴 때 아니면 20대 넘어서야? 20살 때도 많이 싸웠죠. 아, 그럼 안 싸웠다면 20살 때? 이미지 관리! 아, 저는 기억이 없어. 이미지 관리. 처음에 얘기했지. 거짓말 하나도 없다. 거짓말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러면 동갑이에요? 예, 동갑. 그러면은 98년생? 예. 98년생에서 이분이 대장이에요? 예, 대장이. 확실해요? 예. 두 분이 싸운 적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싸웠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저는 기억이 네, 그때 친구가 이겼었어요. 아, 이거 인정하기 힘든데, 친구들끼리 원래 이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로 같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학교 입학하다 보면 창원도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 대장이다 뭐 이런 소리들 막 돌잖아요. 학교 입학하면 신경전 좀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냥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아,
그래갖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냥 서로 그게 거슬렸던 거예요. 친구들 다 보이는데. 아니 그 친하게 지내는데 뭐 거슬려 그럼 더 돈독하게 지내야지. 네, 수컷들의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 부추겼네 친구들이. 네. 아 이게 그 진정한 수컷일까? 여유 있게. 예.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장난을 막 쳤어요. 근데 이제 장난 아닌 장난 있잖아요. 팔 한 대를 때려도 그냥 좀 감정 실어서 때리고. 그냥 이러다가 그냥 화장실 가자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막 긴장이 되니까 와 야, 빨리 그냥 먼저 때려야겠다 하고 먼저 때렸거든요. 저는. 어 먼저 어디를 때렸어? 저는 바로 턱 때렸죠. 턱? 오. 네. 근데 버텼어? 아 버티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서 어디를 맞았어? 제가 다리가 잡혔는데 그 걸려 넘어졌어요. 넘어져갖고 제가 마운트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와서 말리고 이제 또 좋게 풀고. 근데도 본인이 진 걸 인정하네. 졌다고 인정을 하는구나. 근데 저 덩치가 지는 걸 상상이 안 된다. 둘이 사고 많이 쳤어? 둘이 다니면은 그냥 사고일 것 같은데. 기억이 저는 왜 기억이 안 나지? 솔직히 얘기해. 지금 내가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 내가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랬어. 맞습니다. 어떤 사고 어떻게 쳤는데 사고? 선생님한테 혼나. 저는 뭐. 저는 근데 제가 먼저 시비를 한 게 아니고 술 취한 사람들이 친구한테도 많이 뭐라 하고. 그것도 사고. 예, 그렇게. 이렇게 친구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친구가 좀 말을 좀 잘합니다. 제가 또. 아니, 솔직하게 해주시는 거고. 여기 지금 이미지 관리하고 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은 문호 아시죠? 예, 문호한테 본인이 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필살기를 가지고 있나요? 필살기. 제가 뭘 보면 되나요? 저 한번 한 3일 동안 좀 연습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말하면 또 아니 없어요 지금 못 들려요. 지금 없어요. 네. 좀 업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거리가 굉장히 좋은 거 알고 있죠? 아 예. 네. 아니 왼손잡이는 제가 딱 생각했던 게 잽 싸움 이길 수 없고 선수니까 그것도 잘 안 될 거고 뭘로 해야 되냐? 그냥 무조건 붙는 거 말고 제가 답이 없더라고요. 이런 걸 다 생각을 할 정도면은 그래서 주특기가 어퍼다. 저요? 저는 근데 훅이 좀 제일 세다고 생각합니다. 세더라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빵 치고 훅이 좀 세서. 그래. 지금 어퍼는 약간 좀 멋있는 척 하려고 그러는 거고 거짓말 하지 마 이 새끼야 너. 너 여기다가 주특기 댐프시롤이라며. 그래서 찬성이가 그 정찬성이 댐프시롤인데. 아 그거 정확합니다. 댐프시롤 보여줘봐. 댐프시 한번 보여줘봐. 보여줘봐. 정찬성도 됐어. 파이팅을 좀 많이 봐가지고. 무릎이야. 나중에 하면서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안도 이거 러시아까지 못 가. 평양쯤에서 지금 멈춘 거야, 이거. 한번 댐프시롤. 댐프시롤, 그러니까 댐프시롤을 막 주특기라고 해놓고 갑자기 어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왜, 제목 거짓말 안 한다네. 지키치뽕.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뭐야, 갑자기. 저희 신성을 봤으면 저희 상금 얼마인지 알아요? 100만 원. 상금 100만 원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여기 제작진분들 찬조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상금 전액을? 네, 전액 찬조하겠습니다. 와, 진짜요? 그 제작진한테 상금 100만 원 전액을 찬조하려는 그 이유는 뭐야? 일단 창원까지 내려와 주시고 저 하나 때문에. 우와. 감사하죠. 제가 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작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400을 던져서 500을 주라고 그럴게요. 아, 알겠습니다. 진짜로. 500 찬조할 거예요? 네, 나 다 찬조하겠습니다. 왜 이래? 500, 잘 생각해요. 500이에요. 네, 저 다 찬조하겠습니다. 아니, 뭐 거짓말 특집이야. 뭐야, 이거 왜 형이. 저희가 시즌2에는 상금이 500으로 올랐어요. 네, 그래도 다 찬조하겠습니다. 와, 왜 이래? 네. 500일요? 네. 아니, 딸 생각이 없구나. 아, 아니요. 저는 무조건 이길 따서, 생각이 없구나. 따서 오늘 회식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아이. 그 500 그냥 네. 상금 타면 혹시 모를 깽값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아. 집 한 채를 물어줬다고 하니까. 저 찬조하겠습니다. 저.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일단 아마 또 사람이 돈을 받으면 또 생각이 달라져. 이제 싸우러 가봅시다 그러면. 네, 지금 바로 가시죠. 네, 가시죠. 준비하셨습니다. 갑시다. 재밌네. 피스를 가져왔다는 거는 네, 운동을 제대로 해봤다. 이런 거죠. 거짓말. 너 진짜 너 선수 맞지? 선수 맞지? 선수 아니. 선수 아닌 척 하려고 일부러 살 찌운 거지. 아니. 선수 몸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울산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문호야. 야 그렇게 귀엽게 때워야 돼? 너가 귀엽게 불렀잖아. 이 선수랑 싸우게 될 거고.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놀랍게도 형이란다, 니가.
네가 형이란다. 동생 아니야? 네가 한참 형이야. 8살인가 9살 형이야. 실제로 보니까 어때? 어때요? 아, 좀 목이 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목이? 그래서 그래서 졸리나. 열심히 했습니다. 오케이, 준비해봅시다. 안젤리나 졸리나. 잘할까? 방탄레고는 아니고. 일단 싸움. 근데 아까 제보 영상을 분명히 잘했거든. 스텝도 잘 밟아? 응, 그럼요. 빠르고. 그 움직임으로 저 몸이면 빨리 지치긴 하겠지만 파워를 실을 줄 아는. 체력이 어떻게 괜찮겠냐고. 그걸 자기 본인도 걱정하더라고. 근데 재능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조절도 잘할 거고. 아, 근데 아, 전혀 가능이 안 되네. 혹시 3대 몇 해? 3대? 3대 400후반. 400후반? 500이네, 거의 보면. 아,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 같아. 살짝 웃음기 없어졌어. 다 풀리면 얘기하세요. 아, 없습니다. 아, 진짜. 다들 준비할게요. 헤드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올, 너무 쉽다. 이치로. 자, 운동을 그래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다 알 거고, 뒤통수 안 되고, 출라인 안 되고, 낭심 안 되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 매트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가운데서 회색 안에서 싸울 수 있게. 시간은 3분 2라운드입니다. 오케이, 준비하시고, 글럽 터치. 네, 코너. 들어갈 때! 들어가시고. 자, 준비. 준비. 레디. 파이! 오이, 오케이 안으로. 오이, 오케이 안으로. 오케이 오케이. 탈수야 탈수. 레디, 레디, 파이. 오케이, 타임. 오케이, 레디, 또. 안으로.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레디, 파이! 30초 넘어가고 앞에, 앞에 눈을 맞대요. 돌리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손 돌리면 안 돼요. 레디. 빠이. 일반인 같아요. 네. 손 돌리면 안 돼요.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좀. 매트 좀 붙여주세요. 힘들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등 돌리거나 이러면 그만해야 돼요. 잘하네. 진짜 기술은 좋네. 근데 이제 지금 정타가 하나도 없어요. 정타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거 큰 거 맞추려고 해야죠. 초반엔 잘 싸웠거든. 몸놀림도 좋고. 근데 맞으니까 이제 딱 그게 기울어지더라고. 체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체력 때문에 지금 등 한 번 더 돌리면 그만해야 돼. 진짜 계속. 2초 남았어. 왜 찍어? 거짓말하고 있어. 배웠고 어디서. 잘하네. 진짜 좋네. 물 좀 올게. 못하겠으면 말하고. 그렇죠? 등 돌리지 말고. 오케이. 준비. 뒤로, 뒤로. 레디, 파이! 등 돌리면 안 돼요. 체력이 너무 안 잡아. 지금 괜찮은데? 아니, 안 돼. 그러니까 머리는 지금 몰라. 지금 몰라. 아니, 지금 충분히 잘하는 거 알았고. 아, 그냥 체력 괜찮은데?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잘하는 거 알았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맞아. 머리는 내일 아마 엄청 아플 거야. 아까 내가 기회를 지금 두 번이나 줬잖아. 네. 이게, 그러니까 막 나도 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이거는 안 돼. 머리가 안 될 거 같아. 저 눈 좀 봐요. 그리고 잘했어요. 괜찮아. 아, 진짜 잘했어. 아, 진짜 충분히 멋있게 잤어. 진짜로 농담 아니고. 아, 진짜 정말로. 아, 그 아쉬운 마음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고. 저희 한번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상황까지 왔잖아. 그러면 이제 문호 입장에서도 체중이 많이 나가서 제가 안 때릴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머리를 쪽을 너무 많이 맞으니까 차라리 배나 이런 거면 기회를 더 줄 수 있어요. 근데 머리 쪽을 너무 많이 맞으니까 에피스페. 진짜 잘하네. 잘하네. 야. 근데 본인이 좀 흥분해서 동작이 막 커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문호는 그때 잘 치는 사람이라. 아 생각한 것도 있는데. 살찌니까. 몸이 안 따라줘. 아 근데 초반에 날카로운 동작은 그래도. 초반에는 굉장히 뭐 빠르고. 너무 아쉽다. 아, 많이 부끄러운데. 아이, 아니야? 이 정도로 못 싸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네. 지금 충분히 잘 싸웠어. 몸이 이런 데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동원이 형 일반의 옆에 잘한다.
누나 어때? 초반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초반 움직임이. 누나 잘한다니까. 초반에. 초반 움직임이 제가 놀랄 정도로 거의 좀비팀 나온 참가자 중에 제일 잘할 정도로. 네, 그거. 근데 그렇게 쭉 갔으면은 지금 살이 쪘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살이 안 쪘을 때는 진짜 잘했어. 제가 진짜 끝까지 가면 제가 다 이기거든요. 진짜. 어떤 거에서 누나 놀란 거예요? 네? 그 움직임이요. 원래 제가 스파링할 때 상대방을 다 몰고 다니잖아요. 이 친구한테 살짝 조금씩 계속 빠졌어요. 모션에. 그게 제일 깜짝 놀랐어요. 사실 프로 웬만한 선수도 저한테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네, 그 친구가 그렇게 했다는 건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짜 안 배웠어? 저는 근데 정식으로 짜기짜기 한 달 이렇게 하고 저는 진짜 좋아요. 격투기를. 진짜 이거 다섯 번도 할 수 있어요. 진짜 5라운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모든 격투 선수도 끝나면 그렇죠. 다 그래요. 나도 그랬고.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난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또 경험해 이것도. 본인 그때는 본인 몸이 말을 안 들었어. 그리고 내가 기회를 두 번 세 번 줬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와버려서 그렇죠. 이런 재밌게 추억이 된 촬영을 하다가 이게 가버리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무리가 있으면 안 돼. 아, 진짜 너무 잘 싸운다. 아니 뭐 죄송한 게 뭐가 있어? 잘 싸우려고 했는데. 제가 하신 거잖아. 어땠어요? 예? 네? 사실 반치가 보세요. 머리 내동 올리고 일부 왼쪽 맞는 느낌이고 낙천 느낌 들고 왼쪽 많이 안 맞아봤다며. 왼쪽 말고 아 내가 반치는 안 싸워봤다며. 그래도 나오는 거야? 뭐야 이게 도대체. 아 많이 아쉬운데. 오늘 준대 형 거 어땠어요? 아 못했어요. 원래 오른발 들어가서 어퍼 할라 했는데 봤어? 네. 나름 계속 시도하시더라고요. 그거 근데... 하면 큰일 났을 거야. 퍼도 맞고 잤을 텐데. 그거 하면 큰일 났을 거야. 아. 이해할 수 있죠? 네. 이건 뭐... 또 이거는 스포츠로 나는 받을 나중에 이기면 없어. 되니까. 그럼. 그리고 내가 생각에는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어쨌든 운동도 하고 살 좀 빠지면 생각에 무기들이 많아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진짜 운동 포기하지 말고 해봤으면 좋겠어. 선생님 예전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기본기 잘못 잡혔으면 못 바꾼다고. 아, 근데 너무 잘 잡혀. 완벽해. 진짜? 완벽해. 살 빼고 체력만 올리면은 살은 빠지겠지. 그 어느 지금 나가도 세미프로 정도는. 그럼. 살을 빼고 지금 스킬로는 충분히 세미프로에도 먹힌다고 보니까. 누가 이 정도까지 인정하면? 초반에 나도 보면서 좀 놀라긴 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사람들 보는 똑같아요. 모노도 스킬 그렇고.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파이터. 대표할 만해. 경상남도. 인정할 만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멋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조금 친구분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친구분 어땠어요? 진짜 정말 아쉬웠어요. 근데 제가 좀비 드립 시즌 1을 보면서 그냥 좀 뭐라 해야지 아 내 친구분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이런 생각했는데 막상 여기 현장을 오고 이제 문호 선수님 보고 하는 걸 진짜 제 눈앞에서 보니까 아 진짜 다르더라고요. 틀리더라고요. 막 진짜 피가 막 끌어올리지. 네. 네. 어떻게 한 번 더 싸워볼래? 예, 아, 저 외동입니다. 외동은 건드리면 안 되지, 오케이. 아, 아무튼 진짜 오늘 멋있는 싸움 보여서 고맙습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고생했습니다. 아, 멋있었습니다. 다음 파이터를 찾으러 아, 가봅시다. 가시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재밌는 싸움 봤다. 후원은 형님, 후원은요. 저는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아, 진짜? 오늘 만약에 참가자가 500만 원 못 타가잖아요. 그러면 이 돈으로 줄 거야? 줄 거야? 오늘 제가 줄게요, 진짜. 아, 체육과 생각밖에 안 나. 어떻게? 아야. 강남에 하필 있어. 꿈의 도시잖아. 어떻게 했지? 거기가 10년 만에 처음인데 지금 여기. 아무튼 뭐 일해야죠. 아휴 대단하다 그럼. 문호 바이크가 지금 비 많이 맞아서 침수될 뻔해가지고 빡쳐가지고 한 방에 끝나면 어떡해? 바이크 살렸어요 근데. 살렸어. 진짜? 바이크 살렸어. 내 것밖에 안 아 진짜? 살려줬어 바이크. 진짜. 아, 그럼 이제 거기 선수들은 훈련 어떻게 해 당분간? 그러게요 오늘 처음 훈련했는데. 아 오늘 처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옥 훈련 시키다가
오늘 처음 훈련했는데 오늘 밤에 이러면 복구하는 데 한참 걸릴 거 아니야. 그거 매트 다 뚫어내서 다 말려야죠. 그건 괜찮은데 막 전자 제품들이. 그렇지 그런 거는. 런닝머신은 못 옮겼대요. 옮길 수 없으니까. 그렇지 뭐 어떻게 옮겨. 아 진짜 이거 아니다. 프로 아니야 프로 프로페셔널의. 네 끝나고 프로, 생각하자. 끝나고. 프로 유튜버. 이거 그건 그거고. 좋아요. 아 뭐야 체육관 그 물 빼러 가기 빨리 오늘 끝내. 걱정되니까. 지금 끝내고 올라가도. 새벽 4시, 3시다.